아이고, 우리 캐티 언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방송 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캐티 언니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앙, 키모찌? 감사합니다. 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요? 왜 팬가입을 안 하셨죠? 농약튀김님? 닉네임도 농약튀김? 농약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걸 갖다 튀김을 한다고요? 나가주세요. 강퇴하겠습니다. 강퇴했어. 아, 진짜 찐으로 했어. 아, 싫어, 그냥 저런 사람들이. 나 그냥 저런 사람들이 싫어. 첫 강퇴 좋고요. 예. 제가 요즘 물갈이 무지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예. 왜 그러냐면, 그럴만해요. 뭔가 눈밖에 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뭔가 좀 기괴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싫은 사람들은 제가 그냥 내보냅니다. 네. 아, 그리고 말이죠. 아, 진짜 그, 제가 목요일 날 어제 쉰다 그랬는데, 모르셨나요? 방송에서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지? 이제 또, 호통을 또 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투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까도 100개 가주셨어요. 캐티언냐님이, 와, 오늘 시작하자마자, 오 마이 갓. 킬링형 나왔어. 고맙습니다. 와. 캐티 언니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3,000개를 웬일로 이렇게 쏘신 거예요? 예. 그 소감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예. 인터뷰 좀 진행을 해볼까요? 예. 아니, 어떻게 하다가 저에게 3,000개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우리 캐티 언니님.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받은 게 있다고. 제가 뭘 드렸는데요? 제가 뭘 드렸습니까? 설마, 그 퀵뷰 1년이요? 그거는 제가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나 진짜 퀵뷰 1년짜리 한번 드리고, 그러고 나서 그 배로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걸 받아버렸네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캐티 언니님, 진짜. 아. 이 순간에도 방송 재밌게 보면서 뭐 코트 형 사랑해요. 코트 형 정말 보고 싶었어요. 뭐 코트 형몇 년째 팬이에요. 하면서 짓거리기만 하고 주머니에서 단 100원 한 장도 꺼내지 않는 정말 그런 예이 쭉정이 같은 놈들이랑 정말 다른 행보를 가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오늘 뭐 상차림비가 1시 안에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겼어요. 우리 이제 캐티 언냐님이 3,000개를 한꺼번에 주시는 바람에 너무 감사합니다. 뭐지? 제꼬깃꼬깃한 만원 한장 받아주세요. 아유, 우리 중국 토끼님도 고맙습니다. 아유, 꼬깃꼬깃한 만원 한 장. 뭐지? 예. 나 같은 단기요. 그게 저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익사님도 고맙습니다. 우리 익사님, 나 같은 새끼. 아니죠. 너 같은 새끼가 아니라, 만원 이상, 어찌됐건 뭐, 한두 달 내에 만원 이상, 이렇게 결제하신 분들은, 사실상, 님들 덕에 제가 또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우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또 이렇게 켜자마자 많이 선물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예. 푸딩님 없이 채워지나. 제가 푸딩님한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느냐. 푸딩님, 너무 감사한데, 이제 별풍선 좀, 예. 좀 줄여주세요. 예.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제가 그냥 좀 부탁을 드렸어요. 진짜로. 왜냐면, 이 진짜 안 되겠더라고. 제가 그, 저번 달 말부터 해갖고 지금 보니까 이게 뭔가
정말 푸딩님 없으면 방송이 안 될 정도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예, 그래서 푸딩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어, 아니 그게 뭔 소리냐? 너가 받는 풍선이고 뭐 근데 그거를 마다한다고? 쏘지 말라고 마다한다고? 예, 좀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지분율이 너무 크셔갖고 이제 푸딩님 아니면은 뭐 아무도 안 쏘고 저 또한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어 그렇게 된다는 거는 이제 그거죠. 어 좀 푸딩님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런 사람처럼 돼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고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좀 채우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좀 막막했는데 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캐티언냐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100개씩 이렇게 채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MBTI 도사입니다. MBTI 맞춰봐야 될까요? 나가주세요. 예. 잡상인 안 받고요. 예. 제발 나가주세요. 어. 알고 보니 캐티언냐님이 푸딩 부캐였다 뭐 이러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두 분 동시 계신 적도 있었기 때문에 전혀 말이 안 되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그 제가 목요일 날 어제 휴방했잖아요. 오늘이 그리고 금요일자 방송인데 아이고 짠짠해 감사합니다. 코트가 왜 코트인데요? 아니 이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와 시작하자마자 5,000개 아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캐티언냐님 2,000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오늘 이게 진짜 예상도 못했는데 라이프야 상차림 비용 이거 8,000개를 올려. 8,000개요? 어. 왜냐면 이제 제가 못 받은 시청료에 대한 것도 이제 조금 받아야 되니까. 시가기 때문에? 예. 예. 시가를 좀 올릴게요. 예.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십시일반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 한번 해봐요, 우리. 어, 할 수 있잖아요. 100개씩만 싸도 몇 명이야. 어. 20명이면, 어? 충분히 가능하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캐티 언니. 진짜 감사합니다. 예. 하, 정말 좋네요, 오늘. 예. 아니, 그, 여러분들. 제가 아침에 공지를 썼었어요. 공지를. 제가 오전에, 예, 공지를 썼는데, 어, 제가 저 게임 PC에다 내가 스샷 찍어 나갖고, 그러고, 야, 게임 PC 좀 켜줘. 오전에 공지를 썼다가 약 1시간 만에 공지를 지웠어요. 아니 진짜 이 정말 천해도 이 정말 결이 안 맞는 사람들은 아 좀 뭔가 저를 좀 이렇게 음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냥 지나가거나 그냥 그러면 되는데 아직까지도 뭐 좀 성실성 그런 태도 방송에 대한 태도 이거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좀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한 말로다가 예 지금 6월 며칠입니까? 6월 며칠이죠? 6월 7일입니다. 6월 7일이죠? 이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아, 나 지금 미쳐버리겠네. 예, 각각강 블랙해, 예. 블랙하고 아니요, 저 여러분들 저번 주 금요일에도 제가 어머니랑 뭐 시간 보내고 일본 여행 계획도 짜고 다음 주 되면은 사진관 가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사진도 좀 찍고 뭐 이런 좀
외식도 하고 좀 그런 그 이야기들을 좀 많이 전달을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엊그저께죠. 그 저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수요일자 방송에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들을 한 세 차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게 진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뭔가 그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대체 나는 방송을 어떻게 해온 거지? 예. 대체 나는 방송을 어떻게 해온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 보시면, 뭐야, 이거 왜 이래? 사진? 사진이래. 야, 화면이, 랄프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엄청 줌 당겨져 있는데? 이거 왜 이러니? F11 눌러볼래? 아 이거 잠깐만요. 이거 왜 이러니? 뭐가 잘못된 거니? 뭘 잘못한 거니? 잠시만요. 캠 화면이 조금 잘 안 보인다. 눈이 심심해가지고. 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뭐야 이거? 왜 화면이 이렇게 나와? 이게 갑자기 비율이 바뀌었나 보네. 이거 출력 크기가 조정이 안 되네요. 잠시만 줄일게. 이렇게 적어대는데 왜 이렇게 커졌어요 이게? 몰라 나도. 됐나? 됐고. 됐다. 됐어. 여기서 그래. 공지를 썼어요. 아, 제가 진짜. 아니, 그 댓글도 내가 캡처를 해놓을 걸 그랬어. 너무 그냥 짜증나가지고,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미용실도 가야 되고, 또, 사진관도 가야 되고, 또, 예, 어머니랑 식사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에 쉰 이유는 금요일이 오늘 약속 날짜였는데 목요일 날 방송을 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스케줄을 소화하기에는 밤을 새잖아요. 11시부터 6시까지 보통 방송을 하고 그러고 어머니 뵈러 가는 시간 10시인데 솔직히 4시간 자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간단하게 깔짝 가가지고 뭐 동네에서 그냥 사진 한번 딱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예약도 해야 되고 가는 데가 또 저 계양구더라고. 계양구. 예. 그래서 계양구까지도 차 타고 한 20분 30분 걸리는데 그냥 그런 자잘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 다 끝나고 집에 오니까는 한 5시? 그렇게 된 거야. 시간이 겁나 빨리 갔어.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저 소화를 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휴방할까요? 목요일 날 휴방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금요일보다는 피곤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목요일 날 쉬어버리고 예 오전부터 낮까지 스케줄 다 소화하고 그러고 뭐 금요일 날 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금요일 날 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와 난 이게 다 전달이 된 줄 알았는데. 예. 아니, 난 이게 진짜 다 전달이 된 줄 알았는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냥, 나는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그러면은, 솔직히 방송 잘 안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공지를 좀 써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난 이게 좀, 솔직한 말로, 이게 무단 휴방을 내가 한 적은 없거든. 보통 왜냐면은 이제 뭐 늦더라도 난 11시 전에 공지를 쓴단 말이지. 예. 급하게라도 공지를 마지막에라도 쓰는 편인데 그냥 그런 거 다 제껴두고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진 않고 그냥 욕하고 싶은 건지. 오늘 안 하네. 공지 없네. 무단 휴방이네. 에라이 씨. 하고 들이박는 거지. 그래 놓고 블랙 당하고 이게 진짜 이 순환이 너무 그냥 이 악순환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고 싶어갖고 저도 꽤나 이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좀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괴롭다 그래야 되나? 좀 솔직히 뭐 저도 이제 쉴 때 쉬고 밖에 나 취미도 생기고 그래 가지고 좀 이제는 비워질 줄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쌍욕 박으면서 그냥 꺼져 그냥 설명도 귀찮고 그냥 꺼져. 그러니까 뭔가 멘탈 나간 것처럼 흥분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왜 지었냐면은 저도 뭔가 후회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사실 공지를 썼는데 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니 상식적으로 공지한 줄 네가 친절하게 띄워주면 되는 일 아니냐. 아니 좋게 생각하면 그러겠죠. 근데 뭐 여지껏 무단휴방 같은 경우는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휴방은 많이 했어도 그냥 이유 없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방송 안 킨 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카페라도 올라가고 좀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내가 어디까지 그렇게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시 보기도 어저께 것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어저께 방송을 안 봤으니까 다음날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을 테고 그럼 보통 다시 보기 들어가가지고 뭐 마지막 부분이라도 확인을 해보든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 갈게요. 네, 오늘 잘 쉬고 금요일날 뵐게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랬는데 와, 야, 진짜 방송을 오래 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악질들도 많고 나 근데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는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많이 좋아지고 체질 개선이 되고 방송도 뭔가 그래서 이제 좀 서로 선 안 넘고 그렇게 방송이 되고 있구나 점점 변해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좀 쌓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좀 질려버리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람한테 염증을 느끼고 질려버리고 그냥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나고 막 거부감 느껴지고 그냥 사실 방구석에서 그냥 채팅을 치는 건데 그 인간들은 쉽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나는 이게 뭔가 제 취미생활이나 이런 걸로 좀 어느 정도는 비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스트레스에 대한 총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면은 이제 뭐 확 화가 나가지고 뭐 욕을 하거나 뭐 물건을 때려 부숴버린다든지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열이 채면은 그 총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게 비워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방송을 쉬고 그러면 방송을 쉬고 뭐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왜 워라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비워지는 줄 알았는데 비워진 게 아니라 예. 네. 비워진 게 아니라 그냥 넘치는 것 같더라고 그냥 예. 그래서 굉장히 아침부터 막 불쾌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아침부터 너무 불쾌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러지 인간들이? 뭐 방송을 쳐던지니 어쩌니 이러고 막 그런 거에 좋아요 쳐누르는 것도 그렇고 뭐 내가 열받거나 내가 화나는 게 그렇게 좋은 건가 이 사람들한테? 왜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지? 당연히 무시하고 계속 블랙만 하는 게 또 맞다고도 생각하는데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뭐 우리 방송이 솔직한 말로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이 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진짜 뭐 우리 캐티 언냐님이나 이런 분들처럼 정말 응원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다는 거를 알지만서도 그 어둠의 힘이 너무 강해서 좋게 생각이 안 돼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불쾌했어요. 한 8명 블랙 했나 또? 예. 네.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알지 못하면 댓글 보고 알 게 아니라 그냥 전날 다시 보기 조금이라도 보면은 분명히 그런 언급을 하는 게 세 차례나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지를 한 번 더 쓰면 어떠냐.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좋았겠는데 난 다 알 수,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죠. 쉬는 걸로 그렇게 지랄할 정도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방송을 자주 보고 알 텐데 뭐 일부러 긁으려고 그러는 건지. 아, 뭐 이렇게 팬가입이 돼 있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막 지겹고 막 환멸나고 막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에도 이렇게 막 긁히고 이런 거 보면 내가 이제 방송 그만할 때가 된 건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아, 좀 좋은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그 어두운 애들이 그 힘이 너무 크니까 자꾸 참고 참고 넘어가고 그냥 무시하고 무시하고 이게 또 한두 번이지. 아,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초반에 좀 드리고 갑니다. 예. 뭐 이런 반응을 원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아휴,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결이 안 맞는 인간들 안 만나고 싶은데,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인터넷상은 뭐든지 뭐 이제 제가 이제 열려있는 공간에서 방송하다 보니까 불특정 다수들이랑 당연히 대면하고 마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냥 오늘 그거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쌓여왔던 거예요. 내가 뭐 쉬거나 뭐 취미활동 즐기면서 속 안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총량이 좀 비워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쌓여있던 것 같아요. 예. 바탕화면이 공교롭게도 비가 떨어지는 거라서 그렇지 겁나게 센치해지네요. 예. 아무래도 여기 문화 자체가 성실성을 많이 요구하긴 하죠. 아니 성실성이 아니라 그 저기 뭐라냐 저 뭐 그 개인적인 그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저 가족 사진을 태어나서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 찍으려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찍으려고 그런 건데 그거를 방송 안 한다고 지랄하는 인간이 어딨어. 지금 충치왕님은 핀트를 잘못 잡으신 거야. 예 그 성실성이랑 직관되는 부분이 아니지. 아니 블랙이 그래서 지금 거의 1100명이에요 여러분들. 와 나 진짜 환멸나버린다. 이게 원래 아프리카 플랫폼에서 그런 인간들이 좀 많아가지고 질려버리고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플랫폼으로 가버리는 건가. 아 뭔가 이게 좀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 같아 개 악질들이. 오자마자 이런 그 저 넋두리에서 죄송해요. 근데 제가 좀 많이 지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얘기해도 좋아지질 않고 무슨 씨발 진짜 뭐 다들 막 막말하기 대회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표독스럽게 구는지 뭐 대회하는 것 같아 더 대결하는 것 같아 음침력 대결 음흉함 대결 하는 것 같아 이 인간들 정리하고 해도 계속 무슨 진짜 바퀴벌레 알까듯이 계속 생성되니까 제 입장에서도 죽을 맛이네요. 방송 그만해야 그냥 끝날 것 같은 느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업보가 너무 많아서 죽어야 끝나는 것처럼 내가 인터넷상에서 죽어야 끝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40살까지는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와 진짜 오늘은 막 하기가 싫더라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밀양 사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조금 그 나락보관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유튜브 풀 영상 댓글을 보면 좀 가관이에요. 가관. 네. 가관입니다. 정말. 예. 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거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 영상에서 예, 충분한 그런 좀 뭐 설명도 하고 좀 이런 것들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도 얘기하고 예, 엄한 사람들 피해받고 이런 것조차도 뭔가 광기에 젖어 있다. 무슨 뭐 이제 약간 좀 화살촉 같다. 그리고 약간 좀 능력도 없는 놈한테 뭔가 칼자루가 쥐어진 것 같아갖고 뭔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댓글 보면은 어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나는 쌓여가지고 그냥 막 슬프구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올렸어. 유튜브가 참 그렇다. 뭔가 심연은 너무 심연이다. 방송에서도 생방송 중에 이거 할 때 내가 좀 뭔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 막 긁으려고 하는 채팅들도 많았다. 뭐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새끼들은 피해자 가족들까지 싹 다 건드려서 상처 줬는데 주변 사람들 같이 까면 뭐 어때. 가해자들 옹호해주는 것 같네 뭔가. 가해자들을 나는 옹호한 적도 없었고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라. 물론 밀양 사건의 그 가해자들은 진짜 천벌받아 마땅한 놈이고 우리가 이게 거의 잊혀져 갈 때쯤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뭔가 재점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응? 청소년 강력범죄 중에 단연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건이 벌어졌다. 2004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드리고 사건 개요에 대해서 나무 위키 열어갖고 설명해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뭔가 무분별하게 저격도 제대로 못하고 헛저격해서 누군가가 이 피해를 입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적 제재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물론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강도 높은 비판 같아갖고 좀 비난 같아갖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예. 자기도 뭐 똑같은 부류라서 그런가 좀 역겨워질라네. 그것도 좋아했는데 이게 아니 어떻게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지? 코트가 가해자였던 적이 많으니까 나락보관소한테 좀 띠꺼운 감정을 느끼나 보네. 뭐 이런 건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일평생 바쳐서 일군 유튜브 구독자 수 며칠 만에 따위 땅할 것 같아 질투하는 것도 한몫하는 듯. 그러니까 이런 게 할 말이 없지. 예. 진짜로 할 말이 없네. 예, 거기다가 더 있더라고. 또 보면은 코트는 과연 이 영상을 삭제할 것인가? 예, 아, 지금 어쨌건 나락보관소는 런 때렸어요.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가해자들 협박해 가지고 돈 받아내려고 계좌 우회된 계좌를 저 뿌려 갖고 그걸 근데 그것도 사실 댓글 한 줄이긴 하지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최초 뭐 보고자 예 최초 이 제보자 글도 떴었고 카페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좀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더 유심히 그런 거를 보신 것 같아요.
예. 왜 가해자 옹호를 하는가? 당신도 학폭가의 경험이 있는가 봐? 당신은 하지도 못하면서 왜 입으로 조잘대는가? 저 인간, 그리고 많이 부러운가 보다. 나락 보관소 그분이 자기 중졸이의 영상을, 코트도 언젠간 보관소에 들어가지 않을까? 사이버를 싫어한다. 상관없는 피해자가 생긴 건 딜레마긴 한데, 그렇다고 나락이 저격을 그만두면 안 된다. 나락은 실수에 확실한 사과를 받고, 피해본 거 이상으로 매장을 홍보해주고, 코트는 저격 자체를 비난해서 안 된다. 어리든 뽕에 취했든 자료를 긁어오든 저격을 잘하고 있잖아. 지금 시기에 나락을 비난하면 통찰이고 뭐고 미량 옹호스탠드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잘잘못을 시비가 아닌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명확한 범죄 사건이라 소신 발언은 부감 참시가 끝난 뒤. 저도 같은 느낌, 나락보관 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해자를 감싸는 것밖에 안 돼요. 방송 하루 이틀 하신 것도 아닐 텐데. 예. 경찰도 못하는 일 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경찰이 못하는 일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경찰이 어떻게 사적 제시를 하는 게 말이 돼요. 이미 물론 당연히 감성적으로 보자면은 정말 그 일이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됐었던 일이었는데,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도 2004년 당시와 지금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도 더 낮아지고, 저 때는 더 뭔가 청소년 범죄에 대한 그게 이제 좀 법적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소년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게 이제 성인들 범죄만큼이나 극악무도한 사건들이 자꾸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법이 강화된 건데, 뭐 경찰도 못하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적 제재는 뭐 오히려 무분별하게 정의감 앞세워서 경범죄 저지른 사람들 영상 조회수 빨려고 사람들 혐오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이런 밀양 사건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영상을 봤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 어제 대만의 한 오타쿠는 지하철 칼부림을 막았다고 하더라. 한 일본 애니 덕후였는데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근데 동의를 얻었냐느니 하는 전응아 같은 행동은 나도 코트랑 생각이 같다. 예.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고. 평생을 악마 같은 본성을 숨기고 인간인 척 살면서 알게 모르게 은근히 사람들 조롱하고 고통스러운 걸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나락보관소가 불편하게 날 때, 이거 뭐 나한테 하는 얘기야. 이 말도. 이거 나한테 하는 얘기야. 진짜, 와. 그러니까 이런 그 댓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런 댓글들 막 보고, 또 어제 막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뭐 휴방 공지를 꼼꼼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쌓여가지고 그런지, 와, 엄마 그냥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가 이제 나중에는 현타가 와갖고,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예. 좀 사람한테 질려버린다 그래야 되나? 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저 그냥 이제 보여드린 거고, 랄프가 정리해라. 다 정리해버려. 미친 인간들.
그래서 좀 초반부터 여러분들한테 참 그 이런 맥 빠지는 소리에 죄송한데.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저 나락 보관사는 빤스런 했답니다, 여러분들. 졸라 새삼스러운 일 아니에요? 방송을 그래도 한 14년 했고 뭐 이제는 그냥 인간의 여러 어떤 인간들을 봤을 거고 인간군상을 참 많이 구경했을 텐데 새삼스럽게 저렇게 뭔가 좀 지능 떨어지고 좀 바보 같고 병신 같은 새끼들을 이미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굳이 저런 일에 이렇게 어떤 날은 되게 센치하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막 뭔가 질려버린 것처럼 이런 제스처를 취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아니 뭐 하루 이틀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럼 공지를 쓰던가. 그래서 이제는 공지를 쓰려고요. 공지를 쓰고 그냥 내가 미리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공지를 쓰려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이런 불만들을 얘기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감을 바라는 것도 사실은 제 무지인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조금 나름대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사실 그런 애들한테 여지를 주지 않는 것도 결국은 그냥 공지 한 줄 정도라도 딸랑 공지 한 줄 정도라도 미리 써놓고 뭐 아시죠? 뭐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어머니와의 뭐 사진 촬영도 있고 가족 사진도 있고 뭐 일본 여행 계획도 어머니한테 보고 드려야 되고 또 외식도 하고 가족끼리 외식도 하고 이런 걸 오전부터 낮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에 이 밤을 새는 방송 스케줄로는 4시간 자고 그런 걸 하기에는 제가 좀 많이 버거울 것 같으니 예 전날에 하루 쉬고 다 소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루 딱 그렇게 예 휴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친절하게 했어야 됐을까요? 예.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은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예. 너무 자기중심적인 건가 내가?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대상역 또 당신이야? 젠장 또 대상역이야? 페이커님 아니 이제 앞으로 상혁씨라고 좀 불러도 될까요? 상혁씨 고맙습니다 진짜 예, 이렇게 티 안 내고 제 팬 후원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페이커분 맞아요. 예, 고맙습니다. 하, 너무 감사합니다. 8천 개를 또 이렇게 예, 아니 오늘 예, 아 좀 그 평소랑 다르게 이렇게 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우 듣기 싫어 아우 징징거리는 거 듣기 싫어 좀 징징거렸는데 아이 징징거렸는데 별풍선 이렇게 많이 터진다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열심히 하겠네요, 방송. 제가 진짜 아까 불과 한 30분 전에만 해도 제가, 아, 나 지금 여러분 다 환멸 나가지고, 인간한테 염증 느껴져갖고, 나 이제 그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웬만하면 40살까지는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나 그냥, 긁는 사람들도 싫고, 사람들, 불특정 다수들, 정말 많은 성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상한 성격을 가진 인간들이랑 내가 부대끼는 게 너무 지겨워갖고, 나 이제 방송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또 풍선받고 그러니까, 40살까지는 거뜬 없겠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아, 그래. 진짜 이게 맞아. 등가 교환 같은 거지. 좋은 얘기 듣고, 응? 뭔가 이제 약간 진짜 시청자들이 나한테 아부하듯이 막 그냥 정말 그런 유토피아. 예. 나쁜 얘기 1도 없는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면서 풍선까지 다 챙기고 그러면은, 예.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역행 방송 아님? 네, 진짜 등가 교환 같은 거네. 예.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이런 게 또 있으니까 이렇게 받는 부분이 있으니까 예. 열심히 해야겠네요.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아,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스트레스 1도 안 받.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 안 맞는 사람은 안 맞는 거고, 결이 안 맞는 인간들은 계속 블랙 쳐넣으면 그만이야. 1100명? 2000명까지도 거뜬없어. 다 해줄게. 블랙 다 걸어줄게. 댓글 보면서, 그런 빠은 댓글 보면서 인상 찌푸려지는 나, 이제는 안녕?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 거지 같은 인간들도 있지만 정말 이 어둠의 힘, 빛의 힘이 있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기왕 내친 김에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또 16일 날 비엣남을 갑니다. 비엣남. 예. 그 유튜브 영상도 좀 올릴 겸 예. 그 마사지 투어를 좀 다녀올 거예요. 3박 4일 2박 3일이었냐? 3박 4일이야. 3박 4일로다가 예. 3박 4일로마다 그 어깨랑 제가 진짜 이 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기지개 켤 때 가동 범위가 오른쪽 어깨가 진짜 안 넘어가요. 아파. 예. 그 어깨가 뭉친 게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냥 돌덩이 같아 제 어깨가.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가서 좀 베트남 여행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예, 좀 뭉친 근육도 좀 풀고, 예, 좀 쉬러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그 일본에 그때 여행 갔던 그 저기 동생 그 친구랑 같이 갔다 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랑 3박 4일 동안 예, 다녀올 생각이에요. 미리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예. 그 1년에 좀 몇 번 다녀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조금 다녀와 보는 것도 나름대로 삶의 낭만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요. 네. 뭐 수영도 하고요. 뭐 마사지도 받고요. 그리고 관광지 가서 사진 찍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요. 그거 하고 3박 4일 동안 이제 그 베트남을 갔다 오는 거죠. 이제 그게 16일이에요, 여러분들. 다음 주 일요일인데요.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고 월화 쉬고 수목금토. 예, 수목금토까지는 방송 또 열심히 해야죠.
예. 네. 근데 엄청 덥대요. 예. 그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엄청 덥대요. 예. 그래서 만반의 데뷔를 좀 하고 그러고 갈 거고, 이제 7월 달로 잡혔어요. 어머니랑 일본 여행 갔다 오는 거는 7월 달로 시간을 잡았습니다. 예. 오늘 이게 좀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 저, 사진관 가서, 예. 결론적으로는 사진이 잘 나와서 좋았는데요. 제가 가족 사진 이런 걸 지금 처음 찍어가지고 그런지 태어나서, 예, 이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돈이, 아, 그러니까 이게 이쪽 업계, 가 원래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뭐가 문제냐면 정말 이 인천 서구에서 사진관 평점이 좋고 리뷰가 좋은 곳 그런 곳을 이제 갔어요. 예. 근데 예약금이 5만 원이고 거기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한 30cm 아니 30cm도 안 됐지. 한 15cm 액자 사진을 한 30장 정도 찍어요. 예. 포즈는 3개로 3가지 컨셉으로 타입 3개로 ABC 10장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0장 정도를 찍고 그 중에서 베스트를 고르고 하는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액자 비용 이게 좀 뭔가 상식선을 초월한 듯한 액자 비용을 받더라고. 결국은 저 50만 원 넘게 나왔거든요. 예.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다 그래. 원래 관행이야. 라고 하시겠지만. 자, 보세요. 그걸 이제 30장을 찍고 그 중에서 괜찮은 표정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거는 이렇게, 이건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가장 베스트로 나온 사진을 고르는 작업을 하고요. 그럼 총 30장 중에 3장이 나오겠죠. A타입, B타입, C타입 3가지 사진 중에 이렇게 하고 이제 처음에 예약금이 5만 원이고 처음에 이제 거기서는 액자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 요만한 액자 있어. 요만한 액자. 제일 조그맣고 책상에 올려놓을 만한 거. 그런 액자를 제작하는데 얼마였죠? 옆에야? 79,000원. 제일 작은 거. 79,000원. 예약금이 5만 원이고 29,000원 더 주면 되는 거니까 요만한 거. 근데 나는 이만한 거를 뭐 만들러 간 건 아니었지만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상식이랑 내 상식이랑은 너무 그 차이가 있더라고. 괴리감이 너무 크더라고. 뭐냐면은 한 요만한 액자가 있고 크기별로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다 이렇게 있어. 그 저만한 건 어때요? 저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프로토타입? 이거는 얼마예요? 이건 얼마예요? 뭐 아크릴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제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액자 형식으로도 있고. 그래서 저 크기는 얼마예요? 저 크기는 얼마예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저 크기는 얼마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지는 게 요만한 거 이제 79,000원이고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0cm, 22cm 정도 되는 그 정도 조금 커지는 거죠. 이건 얼마? 이거는 17만 원이래. 가격이 갑자기 확 뛰어. 상식을 이제 넘어서는 가격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제 벽에다가 걸어놓고 이제 조금 볼만한 그런 정도의 액자는 얼마예요? 하니까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30만 원, 50만 원, 60만 원, 65만 원, 70만 원, 8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 큰 거, 80cm짜리, 60cm짜리 이런 것들은 막 60만, 70만 받더라고. 아니, 액자가 뭐 이렇게 비싸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아니 사실 솔직한 말로 포토샵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간의 수공업으로 포토샵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요즘 포토샵은 그냥 유튜브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포토샵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래서 뭐 그런 작업 비용들 다 빼고 그냥 사진을 원본 파일을 받아갖고 나중에 그냥 저 인화를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그게 가격이 한 49,000원? 39,000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원본으로 그냥 뽑아달라. 액자는 무조건 하셔야 된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79,000원짜리를 하고 요 타입 3개에 대한 사진 개당 해가지고 다 이 원본으로 이거 달라고 하니까는 그렇게는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했더니 이제 요만한 액자를 주문해가지고 79,000원짜리를 하면은 가장 그 저렴하잖아요. 요걸로 하면은 인스타 업로드용 정도로 해상도가 조금 구린 그 정도로 이제 조금 이제 저해상도의 원본 사진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은 원본 사진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원본 사진 같은 경우는 해상도가 여러분 4000이 넘어가겠죠? 예. 그죠? 4K 막 이런 정도의 크기니까. 그래서 원본 사진이 있어야 우리도 인화를 할 때 좀 더 크고 좋은 화질의 그런 사진을 인화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제 했더니 이제 옆에 한 세 칸 넘어가 가지고 한 40cm였냐? 랄프야? 40cm 정도 되는 약간 뭐 한 요만한 크기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걸어 놓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크기가 애매해 그냥 크기가. 그래서 약간 27인치 모니터 정도 또 아니지. 이만하니까 여기 위에 걸려 있는 거 있죠. 요거 정도 되는 거 같아. 요거 좀 큰 거 같아. 그래서 그 정도 크기, 애매한 크기. 그건 얼마야 했더니 이제 30만 원을 달라는 거야. 30만 원. 와, 액자 값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걸로 하게 되면은 이 사진으로 해주시고 이 사진으로 액자를 제작을 해주시고 그러면 나머지 타입 두 개에 대한 그 사진에 대한 원본 사진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또 10만 원씩 더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원본 사진은 이거 지금 이 사진 액자로 쓰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뭐 포토샵 비용 들어가고 뭐하고 수정 비용 들어가고 해서 다 토탈해가지고 액자 비용이 30만 원을 주시란 얘기고 이거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두 장에 대한 타입 두 가지에 대한 이 사진의 원본 사진도 보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또 안 된다는 거야. 예? 사진 개당 10만 원씩은 주셔야 원본의 고화질의 사진을 파일로 준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원래 그래. 그럼 이거 하면 결국 50만 원 써야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그렇죠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원래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예, 다 그래요, 저희는 이러더라고요. 그나마 저렴한 거예요, 저희. 그래서 예? 와, 가격이 너무 살벌하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거기 좀 나서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비싼 액자 딱 보니까 엄마는 그거야. 비싼 액자를 해야 이 사람들이 남겨먹는 게 많으니까 비싼 액자 하나 하겠다. 60만원짜리 저거 큰 거 액자 저거 있잖아요. 저거를 할 테니까 나머지 두 개의 사진에 대한 원본 파일도 주실 수 있냐. 아 그건 해드리겠다. 현금으로 하면은 얼마 정도 되냐. 현금은 또 저 그 돈으로 뽑아서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빡세구나. 알겠습니다. 저 현금 뽑아서 드릴게요. 해가지고 54만 원? 예. 예약금 빼고 49만 원 다 이렇게 드리고 54만 원에 이제 액자 하나 뭐 한 가로 60cm 정도 됐었나? 그거는 한 32인치 27인치 모니터 좀 되는 거 같아. 27인치 모니터 정도. 막 그렇게 큰 것도 아니야. 50만원짜리 액자도.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두 개 사진에 대한 원본 그 파일 값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렇게 돈으로
했다 이거지.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이 사진관의 업계 관행이라고 생각이 또 들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서 눈탱이를 쳐맞은 거면은 당연히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아 그냥 안 할게요 하고 말아버리는데 어디든 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업계 관행이야. 검색을 해봤거든요 제가. 원본 주는데 거의 없대. 근데 여기는 오히려 더 잘해준 거야. 원본을 주는 것도 없대. 그래서 와 이거 이득 봤구나 한데 뭔가 내가 바보 된 듯한 느낌. 허 이득 봤다. 타입 ABC 싹 다 원본 사진 받았고 액자 요만한 거 50만 원 주고 맞췄다. 이득 봤다. 근데 뭔가 쎄하면서 내가 바보 된 것 같은 거야. 내가 뭔가 바보 된 것 같은 거. 그래서 아니 이게 맞나? 이제 인건비로 가는 거야. 스튜디오를 이렇게 사진 촬영하기 좋게끔 여러 소품들과 이런 많은 세팅과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돈, 그리고 이제 부부분께서 운영하셨는데 이제 뭐 이렇게 사진 수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인건비, 그리고 이제 뭐 사진 촬영 기기 자체도 굉장히 또 비싼 카메라 쓰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뭐 몇천만 원짜리 카메라 쓰고 하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막 그런 비용, 예.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이용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눈탱이 맞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반응이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봤는데 이게 약간 그거 같아. 가족 기념사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돈을 많이 써야만 하는 어떤 느낌을 주는 것 같아. 결혼기념일 30주년 걸려진 사진들 보면 다 그런 느낌이야. 뭐 결혼기념일 30주년 뭐 결혼하고 나서 이제 가족이 조금 가족 구성원이 많아지고 아기를 낳고, 아 그냥 아기만 찍는 돌사진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지. 이렇게 걸려진 것들 다 보면은 약간 납득이 또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기념 비용이 다 되겠구나.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크게 돈을 쓰게끔 하는 어떤 업계 관행 같은 걸 수도 있겠고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지. 예, 그래서 뭐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이제 나는 그런 거지. 효율을 따지잖아요. 저 또 이제 예?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찍고 왔어요. 근데 뭐 결론은 뭐냐면은 사진도 잘 나왔고 예, 좋았어요. 근데 이게 뭐 집에서 이제 뭐 가족 사진, 웨딩 촬영, 액자 만들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 비싸죠.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셀프 스튜디오. 네. 요즘 그래서 이런 그 뭔가 거품을 줄이는 무인 스튜디오, 셀프 스튜디오 이런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진관에서 이런 걸 문의해가지고 의뢰를 하잖아요. 웨딩 촬영 의뢰 해가지고 스드메라 그러더만. 헤드맨가? 헤어, 메이크업, 드레스. 이거 싹 다 해가지고 토탈로 딱 잡아가지고 한 150, 180, 200 이렇게 드는 거죠. 근데 거기다 이제 액자값까지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의 뭐 200만 원 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너무 안 좋게 얘기했나? 예. 네. 태어나서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죠? 예. 네. 에어컨 듭시다. 아, 덥다 이제. 더워 더워.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예, 전기세를 아껴보려고 그랬는데요. 못 아끼겠네요. 예, 전 덥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제가 더위를 많이 타요. 예, 더위 진짜 많이 타는데. 예. 밖이 시원하다 그러는데 이게 저는 남들이 시원하다고 그냥 아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느끼는 게 전 살짝 덥다라고 느껴요. 예. 코트 형 나락 보관소 아이디 팜 뭔 말이야? 팔았냐고? 응. 나락보관소는 그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 바보 같은 새끼들. 그 능력도 안 되는 아니 레카도 레카력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정확한 사실 전달, 팩트 체크. 그리고 뭔가 어떤 투명함 이런 것들이 조금 동반되어야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 난 진짜 이해가 안 가. 왜 그런 병신 같은 애한테 칼자루를 지워주고 이 병크가 너무 커 이거. 어 진짜로 어줍잖은 놈한테 그런 제보가 가고 하다 보니까 좀 더 좀 아쉽기도 해. 사실 밀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끝난다는 게 사실상 끝난다고 봐야지. 나락보관소는 그냥 흔한 레카 레벨도 안 되는 좀 덜 떨어진 놈이었어. 어, 분수도 안 맞는 놈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난을 하는 이유도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제보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그 뭐 볼보에서 뭐 저 뭐냐 잘리고 뭐 그것까지는 좋았다고 치는데 이제 그 이후로 행보들이 그냥 그 새끼 그냥 정보력 1도 없고 첫 제보 잡고 복부당. 그냥 내가 말했잖아. 이 그 진짜 44명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으려면은 그 경찰 저 수사 그러니까 경찰서 그 네트워크를 아예 그냥 내부자여야 가능할 일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지 부조화가 오는 거야. 나도 처음에 응원했지. 응원하고 진짜
와,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다루는 사람도 이거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겠다. 좀 이제 사적 제재의 가장 부작용이라면은 죄 없는 사람한테 또 다른 어떤 피해를 안겨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터지고 나고 그랬는데 뭔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정의를 구현하는 일인데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버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뭔가 스스로 자아 비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냥 이런 것들은 해프닝쯤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아니야? 왜 굳이 그런 거 언급해? 가해자들 옹호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어쨌건 결론적으로 보자면 얘네들 얘네들 정의 구현하는 거잖아. 정의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초점을 몰리게 해야지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 버리니까 웃기잖아 그거 자체가. 그래서 정의를 진짜 떳떳한 그런 정의를 실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나도 욕 많이 먹었어요 저번에 너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바람에. 그때 내가 약간 좀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뭐 방구석 비질란테니 뭐니 이러면서 아무튼 뭐 끝났으니까 넘어갑시다. 나는 오늘 그 뭐 제가 오슈를 하더라도 저 뭐 나락 보관소 이거는 그냥 언급 자체를 안 하려고요. 그냥 오프닝 때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뭐 이미 뭐 빤스런 했고 뭐 그런 소식도 있는데 뭐 내가 뭐 사건 반장도 아니고 그냥 댓글이 어떤 제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댓글은 댓글일 뿐이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저 가해자들에게 따로 돈 요구하는 뭔가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입금을 이제
받으려고 하다가 그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계좌가 추적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빤스런 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뭐 최초 제보자가 올린 이제 장문의 디시글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뭐 채널을 내리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유가 있었겠죠 분명히 구라를 쳤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았다 피해자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44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전부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좀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기관 예, 한국성폭력연구소인가 거기서 그렇게 나락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뭐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 어딨지? 이제 처음에 이거였잖아요. 그 긴밀한 뭐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어,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다. 구독도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나락보관소는 밀양 피해자와 어, 긴밀한 소통을 계속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 이제 스스로 이제 주장하는 부분인데 어, 뭔가 피해자분이 마음이 바뀐 것 같다. 영상을 전부 내려달라고 하시더라. 어, 그래서 내린다. 어, 그러면, 어, 그러기 때문에 구독 취소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그냥 구독 취소가 아니라 그냥 네가 채널 삭제하고 끄지면 그만이야. 어, 뭘 이런 구절을 너가 그 참, 어, 뭔가 이 새끼는 참 이상한 새끼라니까. 이제 전에부터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무튼 그렇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인데요. 긴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간곡한 요청이었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 어. 피해자분은 6월 5일 오후까지도 해당 유튜버랑 소통한 바가 없어요. 예. 동의했다. 어, 뭐, 여러 차례 이제 동의했다는 내용을 좀 내려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근데 요청이 반영되지 않자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상의 후 당일 밤 9시 30분에 보도자료를 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찐으로 피해자들이랑 이 소통을 하고 있는 한국 성폭력 상담소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잖아. 이게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다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가 모든 걸 잃었어. 아니 가해자 입장에서는 일도 한참 20년이나 지났고 어 전에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예고도 없이 내가 법적으로 어쨌건 처분이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의적인 그 책임과 법적인 책임과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어쨌건 법치주의잖아요. 우리나라 국가가 그래도 예. 그래서 뭐 조두순 같은 애들 막 출소하고 막 그래도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욕하고 뭐 유튜버들 찾아가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개지랄 발광했지만 결국 조두순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울분을 많이 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저도 너무 공감하고 그렇지만은 왜 이게 2차 가해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냐면은 만약에 신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가해자가 모든 걸 잃었어. 직장 잃고 뭐 진짜 많은 걸 잃었어.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어떤 피해를 받았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을 했으니 이것에 대해서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갈 때 이것에 대해서 자꾸 뭔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러면은 내가 답이 없겠구나. 진짜 내가 이민을 가든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뭔가 사회적인 사회랑 완전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가든지 해야겠구나. 뭐 그렇게 느끼면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와 씨발 20년도 지난 일을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아무런 생활을 못하게 씨발 나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애들이 100명이 넘는데 44명인데 씨발 왜 나만 이렇게 됐지? 다른 새끼들은 아 족같네 해가지고 이제 진짜 가해자를 찾아버릴 수도 있다니까. 가해자 진짜 찾아버릴 수도 있지. 그 밀양의 그 폐쇄적인 사회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해자가 만약에 피해자를 또 해하는 다른 어떤 피해가 있어봐. 그건 어떡할 건데. 그래서 내가 전에도 처음에도 그때 얘기했잖아. 이거 분명히 2차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거 까발리고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헛저격 해가지고 이 사적 제재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되는 제일 큰 부작용 헛저격.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동명이인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피해가 가니까 사람들이 잘 확인해 보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사실 확인도 안 돼 있는 그런 정보를 갖다 유포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다른 피해까지. 거기에 대해서 왜 생각을 안 하냐는 거지. 그래서 그때 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성폭력 상담소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었다.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라는 내용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 내용이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그 이제 네티즌들에 의해서 최근에 피해를 받은 그 가해자들이 삔또가 돌아버리고 이게 진짜 꼭지가 돌아버릴 수 있다라는 나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니까. 그래서 그것은 사실 확인이 안, 그 사실이 밝혀지면 안 된다. 이런 걸 사실 확인도 안 돼 있는 걸 갖다가 왜 이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라는 내용으로 왜 업로드를 하냐 이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건 사실 확인이 안 됐잖아. 그래서 올린 거고 새벽에 삭제됐습니다. 가족이 동의했다라는 그 공직을. 그런데 이제 삭제가 된 것이 어떤 경위로 삭제가 됐다라는 내용도 없고 그냥 피해자들과 마치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들이 의사를 반영해서 영상을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잖아. 그래서 한국 성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도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던 유튜브 나락보관사 행태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제 그런 거지. 어디까지 내다보신 건 내가 무슨 성견지명이 있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거 솔직한 말로 여러분들 사람을 조금 이제 약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 있잖아. 어떤 사람은 어리숙하고 바보 같아갖고 자꾸 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사람에 대해서 약간 어떤 통찰력이 조금 있다 보니까 뭔가 이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약간 좀 예상도 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다 느꼈을걸? 일단 영상에 오타 많고 초반에 무슨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 정의 해가지고 영상 시작을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도 좀 뭔가 이상하다고 싶었고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짬바라고 해야 돼? 영상 많이 본 짬바? 유튜브에 영상 많이 본 짬바로 봤을 때 어리숙하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 어딘가 나사 하나 빠져 보이는 듯한 느낌?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바로 이제 뭐 커뮤니티에다 올렸다 삭제되고 올렸다 삭제되고 이런 글들 보면은 수준 대가리가 너무 낮더라고.
뭐 그러면 코트야 뭐 똑똑한 사람만 저격을 할 수 있고 똑똑한 사람만 뭐 저 그런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거냐? 아 그건 당연히 아니죠. 예, 당연히 아니죠. 저만 해도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저항력자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제 그런데 뭔가 여러분한테 이슈도 말씀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똑똑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좀 짧다는 거지. 생각이 굉장히 짧다는 거지. 예. 제 풀영상 댓글 보셨죠? 가관이던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바로 그냥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오늘 방송 켜가지고 나 진짜 인간들한테 참 환멸나고 그렇다라는 거 이제 좀 뭔가 피해를 호소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만 보기 아까워갖고 제 풀영상 나락보관소 관련된 이틀 전에 올라간 그 영상에다가 그 댓글 있던 거를 이제 지웠어요.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고 이런 애들이 있더라라고 이제 보여드리고 그랬던 거지. 뭐 전투 토끼니 지랄이니 이제 난 관심 없고 그냥 그래. 결론은 뭐냐면 이제 정의 구현이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거지. 결론은 정의 구현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그냥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고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삶이라는 게 예. 너무 그런 열받고 화나는 소식에만 우리가 매몰돼서 뭔가 그런 걸로 정의를 찾기보다는 그냥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냥 뭐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옳은 처세가 아닐까? 태도가 아닐까? 예. 그냥 전 그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오늘은 좀 밥 좀 먹고 시작합시다. 예. 최소한 잠깐만 최소한 기자들이 맨날 하는 대중이 알 권리 차원이라면 어떨까 코트야. 딱 말씀드릴게요. 너무 불편한 진실이지만 조두순 출소한 다음에 뭐 국가 세금 살살 녹아버리고 그 조두순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정의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한테도 말씀 안 좀 좀 되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법적으로 처분을 받고 난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해를 가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회의 통념, 그 사회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과 룰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에 대한 처벌이 끝나고 난 후로 이제 출소해서 사회에 나온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이게 좀 그런 거예요. 예. 사람들이 욕이야 많이 하겠지만,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한번 느꼈잖아. 조두순 출소했을 때 수많은 유튜버들, 뭐 저 인방인들 가가지고 개 지랄 발광하고 뭐 꼴값들 떨고 그랬지만 결국 위선이고 결국 그냥 자기 조두순을 이용하는 거잖아. 그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느꼈잖아. 예. 그죠? 물론 경찰들이 거기서 더 광기로 흘러가지 않게 더 과격해지지 않게 뭐 경찰들이 막은 것도 있었지만 예.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재 없었으면은 넷플릭스 지옥처럼 정말 그 화살촉
진짜 현실 화살촉들이 있었을 듯. 근데 그렇게 뭐 그런 그룹이 생성이 되고 그런 그룹이 이제 자기들 입지를 늘리는데 경찰이 가만히 있을까? 불법적인 조직인데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들. 예. 그럴 일은 없어요. 예. 레카이 레카를 하는 거 어때? 신박한데. 뭐 레카이 레카야. 레카는 레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게 좀 안타까워서 했던 얘긴데. 그런 거죠. 자, 밥 먹읍시다. 밥 좀 먹고 그러고 이제 방송 슬슬 시동을 좀 걸어봅시다. 예. 뭐 먹을 거냐면요. 무엇을 먹냐면 김치찜 먹어야겠다. 결국은 여기 말고는 없어. 김치찜 그때 먹었던데 또 시켜 먹어야겠다. 맞잖아. 뭐 없잖아, 랄프야. 어디가 있어? 뭐가 있어? 드시죠. 김치찜 맛있잖아요. 근데 두 군데 다 열긴 했는데. 어디로 시키면 되나요? 아니면 오늘 좀 족발을 먹어볼까? 아, 족발도 근데 조금 먹으면 금방 질려버려. 항상 남기니까. 그게 문제다. 족발은 또 치우기도 힘들잖아, 그지? 김치찜 시켜. 아니, 서대문. 그래, 거기가 원조잖아. 뭔 최근에 실망을 해요. 최근에 실망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또 시켜 먹었는데 그때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 너랑 나랑. 거기가 서대문이야. 그거 맞는데 그러고 나서 또 한번 실망했잖아요. 이 시간에 집중 안 되겠다고. 그 전에 실망했던 거고 그 이후로는 실망을 안 했잖아. 그래서 말이죠. 기억이 조작됐니? 어? 답답한 소리를 하네. 불과 며칠 전에 같은 걸 겪고 같은 걸 먹고 같이 있었으면서 왜 저렇게 기억이 조작돼 버렸지? 어? 너 뇌 치료 받을래 너? 뇌 물리 치료 받을래? 제가 최근에 먹은 적이 없는데요 제가. 뭐래? 너랑 같이 방송에서 먹었잖아. 먹고 나서 형이 최근에 먹은 게 언제? 며칠 전이었잖아. 그게 화요일이에요. 형 혼자 드셨어요. 나 혼자 먹은 거 아니야. 저는 실망한 상태고 아직도 형은 그 실망을 치유 당한 상태예요. 오케이? 뭐래? 그러고 나서 먹었는데. 아 그러면서 다른 데다 시켜 먹었구나. 그러니까요. 아 맞다. 그러면서 다른 데다 시켜 먹고 여기는 조금 좀 뭐 저 기름기가 좀 있다 뭐 이랬어. 아 맞아. 그 거기 먹고 그리고 최근에 형이 아 혼자 먹었어요. 다시 치유 되신 거죠, 맞죠? 아 맞아. 그러고 나서 나 혼자 그 집을 또 시켰구나. 네, 저는 지금. 그때 요청사항에다 그렇게 해놨거든. 네. 저번에 조금 고기에 잡내가 좀 나더라고요. 보통 기념사항하면 80%가 라이프형수님.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내 잘못이네. 잘못은 아니죠. 착각할 수 있죠. 하도 먹어가지고 이 김치집을 김치찜을 하도 먹어갖고 이제 약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네. 예. 아, 월요일에 좀 치과 좀 가야겠다. 스케일링 좀 받아야겠어. 스케일링 받은 지가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아. 예. 아무리 이빨을 닦고 뭐 해도 결국은 이게 그 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월요일 날 저, 예. 피 안 나와. 10년 넘게 지금 안 했어 스케일링을. 아 스케일링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아.
둘 다 랄프나 나나 이빨 관리를 너무 안 해가지고 월요일 날은 진짜 무조건 가야 돼. 어. 가야 될 것 같아. 50분 걸린다고 합니다. 밥 얻는데 50분 걸린대요, 여러분들. 예. 근데 뭐 그때까지 좀 기다립시다. 근데 50분이 확 다 채워서 오진 않아. 이 시간대 배달 그렇게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서 묶어도 한 두어 개 묶겠지. 어차피 이 동네인데 뭐. 예, 빨리 올 거예요. 한 2, 30분이면 올 거예요. 예, 저도 좀 스케일링 좀 하려고요. 이게 아랫니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랫니빨 밑에 쪽에 치석이 좀 이렇게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뒤에만 있으니까 남한테는 안 보이는 건데 약간 앞으로 올라 그래. 어, 예전에는 이제 좀 뭔가 좀 속된 말로 좀 이제 이빨에 똥 꼈다 그러는데 나 이빨에 똥 낄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 올라고 하길래 이거 안 되겠다. 어, 치석 제거 해야겠다. 스케일링 바로 하려고요. 치실도 하고 그래도 10년 동안 스케일링은 안 해봐. 어. 치과 가는 걸 그렇게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냥 귀찮아서지. 예, 귀찮아서. 귀찮아서지. 좀 그만 좀 해라 이 병신 새끼들아. 전투토끼 이 새끼 뭐야. 아, 아니 뭘 깜냥도 안 되는 새끼들이 자꾸 유튜브 채널 파가지고 뭔 제보를 받니 뭐니 해가지고 아니 무슨 대단한 수사력이 있거나 정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경찰청 네트워크에 니들이 접근 권한이 있으면 몰라. 진짜 비질란테가 되려면은 내부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어? 44명의 정확한 신상 정보를 알 수 있냐고. 이 빙신 같은 것들아. 아, 나 이 새끼들은 진짜 아니, 방구석에서 정의감만 불타는 새끼들은 아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얘 얼굴 깠다고? 전투토끼? 가해자 공개 영상에 앞서 어제 오늘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가해자들에 대한 포커스와 논점이 잠시 흐려진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문제점들의 사과와는 별개로 지금 시작하는 영상처럼 저만의 방식대로 또 다른 가해자들을 다룰 수 있고 서포트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점 양...
아. 또 이러면 또 가해자들 저 옹호한다 그러니까 그만하자. 그만 얘기하자. 아, 나 이제 지겹다. 관여하는 게 KX 필라그 사람도 아. 나락고간 소장 두통기에 피부 달고 응원하는 식으로 최근 영상 찍은 나락고간 소진 인터뷰도 하고. 예, 넘어갑시다. 아. 아, 그리고 어저께 축구했었죠. 어제 축구 그 어디랑 했더라? 싱가폴? 와, 7-0? 이거는 진짜 유의미한 또 대승이네. 7-0 좋았다. 제가 카페 올라온 움짤로만 봤는데 이강인 첫 번째 골 시원하게 때려박는 그 파워 슈팅. 그거 보고 그 이유, 그 다른 건 이제 못 봤는데, 응, 피파랭킹 155위야. 이겼잖아. 7-0으로 대승했잖아. 한잔해. 예. 양하기어도 맛있었다고. 아, 클린스만 때도 싱가포르랑 우리나라 축구랑 5-0이었어? 클린스만 나가고 나서 두 골 더 넣었잖아. 한잔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잖아. 그게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이겨도 잘 이겨야 된다고 젖잘싸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하지 진짜 축구는 맞아. 7-0이면 진짜 그 결과값만 봐도 그냥 얼마나 시원시원했을지.